그 북한에 있는 성도 네네. 두 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네. 한 분은 주부였어요. 남매를 둔 주부인데 몸이 아파서 넘어와갖고 신양 배급 초소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그 주변 분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북한의 교화소에 갔습니다. 네네. 교화소에 가서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 한쪽 다리가 근육이 끊기고 예, 그 다리에 상처가 나니까 그 조금만 더 고문을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맞았나 하면 식사 시간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왜 기도했냐 하고 물으니까 내가 여기 와서 죽어나갈지 살아갈지 모르는데 내가 기도 안 하면 믿음을 부인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했다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가장 마음의 공포감은 차라리 맞을 때는 괜찮은데 맞기 전에 여기를 때린다고 하는 그 공포감이 그게 너무 컸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다리가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내보낸 겁니다. 출소시켜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한쪽 다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목사님 나는 한쪽 다리는 잃었지만 믿음은 지켰습니다. 그게 지금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난을 너무 제가 북한 상류에 가니까 그 무산이라는 곳 그쪽에서 당 간부를 하던 청년이 약품을 구해 가다가 그 친구들이 누가 그걸 도와주는지 가서 학습 좀 하고 오라 그렇게 와갖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 얼마나 얼토당토 안 한 겁니까? 근데 제가 4박 5일 만에 1:1 양육을 마쳤습니다. 네. 성경도 모르는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을 다락방에서 성경 공부를 마쳤는데 그 사람이 시험이라고 하는 교재 있잖아요. 1:1 양육. 네네. 그걸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은 여기 있든지 한국에 가면 그만이지만은 나는 북한에 가서 예수 믿는 것이 들키면은 그들이 어떻게 고문하는지 내가 압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뭐라고 답합니까? 그 성경을 두고 그때 성경 암송 요전이 있거든요. 고려전서 그 10장 그 말씀이 너희가 시험 당할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러지 않았느냐 하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아 목사님 그랬죠. 그 밝은 얼굴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찬까지 나누고 돌아갈 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제 영상 편지입니다. 형제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시민이다. 북한의 인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땅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냐 하는 것을 언젠가 만나게 되면은 나한테 좀 간증해다오. 그렇게 해서 보냈던 그 형제를 저는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북한 두만강에서 저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 저와 함께 했던 주의 백성들 그 땅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수용소에 갇혔는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꼭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북한은 이미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제가 거기서 사역하다가 포기하고 나오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언젠가 하니까 막 잡혀갈 때 2003년부터 북한으로 잡혀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왜 저들을 다시 잡혀가게 합니까? 저 죽음의 땅에 핍박의 땅에 왜 다시 잡혀가게 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저도 사역을 포기하고 영국을 돌아가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포기한 거 아니다. 내 백성을 다시 이 환난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출생시키고 다시 저 땅으로 데려가서
저 땅을 내가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 저 땅은 포기된 땅이 아니고 저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거룩한 땅이다. 예. 내가 저 땅을 회복할 것이다. 저는 그때 그 응답을 받고 다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한국 교회가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나 어려움을 두고서 저는 그 몸살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미 75년 동안 그 극한 고난 동안 핍박을 받는 형제를 우리 문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한국 교회와 즉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회복시키시고 이루실 것이 아니냐.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 아니냐. 예, 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예. 예. 목사님 그러면은 그 이왕 말씀하신 김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을 할 수가 있나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그 함께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만강가에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에요.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고 식량을 구하러 왔어요. 네. 할머니 약품을 구하러 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가는데 이 소년은 혼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식량 배급 처소에서. 그래서 너 뭐 하고 있니 하니까 나는 기도합니다. 그 무슨 기도하니? 아, 지금 이 사진의 소녀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책 표지. 너, 책 표지인데. 예, 예, 이 표지입니다. 그랬더니요. 너 뭐 하니 하고 물어보니까 선생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들키면은 나와 우리 가족은 다 죽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두만강 쳐서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기도하니 하니까 학교 가면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우리 반 학생들이 과반수 이상 학교 안 나옵니다. 선생님도 학교에 거의 많이 빠집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주려 죽지 않게 해달라고 예,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나라 인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굶어 죽지 않게.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예. 그럼 또 뭐 기도하는 것 있나 하니까 세 번째 기도 제목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예. 그 너희가 뭘 알아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냐 하니까 한국교회가 물질 때문에 타락했다고 하는데 아이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 소녀 얘기가 그래요? 소녀가. 아이고. 그래서 너가 뭘 안다고 한국교회를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냐 하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란 북한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녀를 한국에 보내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다. 너희가 북한을 알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하나님 백성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라. 예.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다 준비시켜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면서 참혹하게 살육당하면서 그 수용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생명을 내두고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 북한의 구원을 위해서 악한의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믿음의 자유를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고 목사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 사실은 북한을 형제 국가 뭐 그리고 함께 복음 통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7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이게 좀 교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너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지금 목사님께서 북한 크리스천 살리기 기도 운동을 지금 펼치고 계시거든요. 그 대표로 계시고 섬기시니까. 예, 예. 그 운동 어떻게 저희가 함께하면 될까요? 우리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예. 좀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먼저 간단하게 제가 네네. 말씀을 드리면 북한을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예, 어떻게 봐요? 북한은 백두혈통 주체 사상의 절대 통치자 우상화된 국가와 거기에 자기의 자유와 의지와 상관없이 분단된 가운데서 갇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종교의 자유도 잃어버린 거기 백성들이 있다. 일반 백성 거기에 하나님 백성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하나가 아니고 절대 우상화된 그 통치자와
일반 백성들. 일반 백성들, 노예화된 일반 백성들, 핍박받는 백성이 있다. 사이비 종교인 거죠. 예. 그리고 하나의, 또 하나는 한국 교회가 북한을 볼 때 북한과 남한을 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역적으로 분리될 수가 없고 민족적으로 한 혈통이고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한 총회였고 한 노예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나누어졌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네. 그 지체가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지체의 고통을 모른다 하면 우리 지체가 마비된 것이지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75년 고난받는 우리 북한의 교회를 우리가 침묵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치요 부끄럽니다. 네. 이건 우리의 죄다. 그래서 저는 단 하루에 한 번이라도 북한의 크리스천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는 천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북한 형제와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약속하는 거고 작정하는 거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약속하고 작정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될 거다. 우리가 긍휼의 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좀 의를 좀 만들자. 그렇게 해서 작정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제 북한 크리스천 살리기 기도 운동이고.